지난 강좌에서는 힙소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힙소트는 혹은 바이너리 힙, 이진 힙을 이용해서 이제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이진 힙이라는 자료 구조는 사실은 힙소트, 그러니까 힙 정렬 이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용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왕 힙 정렬을 하기 위해서 힙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소팅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지만 이 힙, 바이너리 힙의 또 다른 매우 유명하고 중요한 응용인 우선순위 큐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선순위 큐도 우리가 마치 힙을 우리가 맥스 힙과 민힙 이렇게 분류했던 것처럼 우선순위 큐도 최대 우선순위 큐, 그러니까 맥시멈 프라이어리티 큐와 그 다음에 최소 우선순위 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역시 그냥 부호관계만 바꾸면 이제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최대 우선순위 큐, 맥시멈 프라이어리티 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자료구조 수업에서 큐를 배웠을 텐데, 자료구조 수업에서 배운 큐를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말할 때는 보통 FIFO큐다 이렇게 부릅니다. FIFO큐는 물론 First In, First Out,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넣어둘 수 있는, Q라는 것은 역시 일종의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어둘 수 있는 컨테이너인데, 거기에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하지만 그 Q로부터 데이터를 꺼낼 때는 First In, First Out,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그 Q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Q에 들어온 애만 나갈 수 있는 그런 Q를 우리가 FIFO큐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선순위 큐라는 것은 이제 역시 뭔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넣어둘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인서트할 수 있는 어떤 컨테이너인데, 대신 거기서 데이터를 꺼낼 때는 아무나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큐에 들어가 있는, 현재 큐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떤 우선순위라는 값을, 우선순위라는 값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서 그 우선순위 값이 최대인 애만 꺼낼 수 있는 그런 큐를 우리가 maximum priority queue라고 부릅니다. 물론 최소 우선순위 큐는 그 값이 최소인 애만 꺼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이제 데이터 값 자체와 또그 값의 우선순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값 자체를 그 값의 우선순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최대 우선순위 Q라는 것은 두 가지 연산을 지원하는 자료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insert,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든 Q에 내가 추가할 수 있고, 그다음 extract max, 꺼낼 때는 하지만 아무 데이터나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Q에 저장된 데이터들 중에서 최대값만 꺼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Q 안에 현재 저장된 데이터들 중에서 최대값을 Q로부터 삭제하고, 즉 Q에서는 꺼내고 그것을 반환해 주는 연산을 우리가 extract ma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FIFO Q는 우선순위 Q의 어떤 한 특수한 형태여서 데이터가 Q에 들어간 순서를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보면, 사실은 그래서 그 순서가 빠른 애부터 Q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역시 우선순위 Q의 일종의 우선순위 Q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소 우선순위 Q는 extract max 대신에 extract min을 지원해서 현재 Q 안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최소 값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heap이라는, 그러니까 바이너리 heap이라는 max heap이 이 우선순위 큐를 구현하는데 매우 적절한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맥스힙을 이용해서 최대 우선순위 큐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서트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데이터들이 현재 우선순위 큐 안에 저장된 데이터들이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힙의 형태로, 바이너리 힙의 형태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맥스 힙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맥스 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개념적으로는 이런 트리의 구조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하나의 1차원 배열로 항상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보기보다 이렇게 복잡한 자료 구조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맥스 힙의 형태로 저장된 우선순위 Q에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추가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선 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complete binary tree여야 되죠. complete binary tree입니다. 힙이 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죠. 그리고 max heap property 그러니까 그 힙에 저장된 노드들은 부모는 자식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게 max heap의 정의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힙의 상황인데 내가 이 힙에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면 문제는 힙이라는 것은 늘 complete binary tree의 형태를 가져야 하므로 이 트리에 우리가 노드를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려면 노드를 하나 추가해야 할 텐데 그 노드가 아무데나 가서 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데 노드가 추가되면 그것은 이미 complete binary tree가 아니기 때문에 힙이 아닌 거죠. 따라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이 트리에 새로운 노드를 하나 추가해야 한다면 그 새로운 노드가 추가될 수 있는 위치는 이곳이 유일하죠. 이곳 이외에 다른 곳에 노드가 추가되면 그것은 더 이상 힙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새로운 노드가 하나 추가, 어쨌거나 이 자리에 새로운 노드가 하나 추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인서트 하려고 하는 값이 15라면 먼저 이 자리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고 여기에 15라는 값을 일단 저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른 모양은 complete binary tree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트리의 모양 자체는 complete binary tree가 유지가 되지만 문제는 이제 heap property가 max heap property가 깨진다는 거죠. max heap property라는 것은 부모는 자식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인데 우리가 여기에 15를 넣었으므로 부모인 7보다 더 크죠. 그래서 heap property가 깨집니다. 그래서 다시 뭔가 노드들 간의 데이터를 우리가 몇개 이렇게 익스체인지를 해서 힙 프로퍼티가 복원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지금 현재 원래 트리는 힙이었으므로 사실은 이 새로 추가된 노드와 그것의 부모 요둘 사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원래 힙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두 노드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처럼 지금 자식이 부모보다 크니까 의 경우 이두 노드의 데이터를 exchange, swap합니다. 그래서 15가 이 자리로 올라가고 7이 이 자리로 내려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현재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6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원래 7이 6의 부모였으므로 7은 6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았겠죠. 원래 힙이었으므로. 그런데 7 대신 여기 15가 왔는데 왜 15가 왔느냐면 15가 7보다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6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부모가 적어도 종전에 있던 부모보다는 더큰 값이 1이 왔으므로 힙 프로퍼티에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7의 입장에서도 힙 프로퍼티에 문제가 없겠죠. 자기가 작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내려온 거니까. 물론 트리의 다른 부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원래 상태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익스체인지 한 이후에는 역시 이 15와 그 15의 부모인 이두 노드를 제외한 트리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힙 프로퍼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문제 노드가 문제아가 오케이? 문제아가 처음에는 여기 있었는데 이 자리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노드는 유일하게 하나고 즉그이 문제아 노드와 자신의 부모 간의 크기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아가 이렇게
한칸 위로, 한 레벨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15와 부모를 비교해 보면 15가 더 크므로 다시 15와 부모가 익스체인지에서 이렇게 15가 이 자리로 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트리의 이쪽 부분과 8과 15의 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부모보다 더큰 애가 이 자리로 왔으므로 크기 관계에 문제가 없고 이쪽 부분도 문제가 없고 이쪽 부분도 뭐 원래 상태 그대로이므로 문제가 없고 여전히 문제는 이 문제아 노드와 그것의 부모 사이에 문제가 있을 가능. 예를 들어서 이게 15가 아니라 뭐더큰 값이었다면 20보다 더큰 값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시 15와 20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예에서는 이제 15는 20보다 작음으로 더 이상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둘 사이에도 부모가 자식보다 크게 되었으므로 여기서 종료하면 됩니다. 이것이 인서트 알고리즘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서트 알고리즘은 일단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야 하므로 힙의 맨 마지막 자리에 일단 이 새로운 값을 추가하고 그리고 이 노드를 우리가 문제 노드다 이렇게 부른다면 문제 노드와 그 부모 노드의 값을 비교해서 만약에 부모보다 더 크면 둘이 자리를 바꾸고 그러고 나면 그렇게 자리를 바꾼 부모 노드가 새로운 문제 노드가 되고 다시 자신의 부모와 비교해서 더 크면 또 자리를 바꾸고 그리고 다시 그 노드가 문제 노드가 되고 또그 부모와 비교해서 자신이 더 크면 자리를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보다 더큰 부모를 만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까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이게 15가 아니라 원래 25였다면 부모보다 더 크니까 20이 이 자리로 내려오고 20이 루트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루트까지 올라가면 물론 루트는 부모가 없으므로 역시 종료합니다. 이것이 인서트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도코드로 표현해 보면 여기서 A가 현재 힙이고 힙은 하나의 배열이니까 키가 우리가 새로 인서트할 값입니다. 일단 새로운 값을 하나 추가할 것이므로 어찌됐건 힙 사이즈는 1 증가하겠죠. 그런 다음 이 문장이 바로 현재 트리의 맨 마지막 자리에 새로운 키 값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힙을 배열에 저장할 때 이런 순서로 저장을 함으로 이맨 마지막 자리란 배열의 입장에서는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데이터가 있다면 그 새로 추가되는 데이터 이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힙 사이즈였고 우리가 힙 사이즈를 1 증가시켜 줬으므로 이 자리의 인덱스가 배열 어레이의 힙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어레이 힙 사이즈가 바로 이 예에서는 이 자리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 자리에 일단 새로운 키를 추가해 줍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수도 코드에서는 배열 인덱스를 1에서부터 붙이기로 했죠. 배열 인덱스가 만약에 0부터 붙는다면 이 여기는 힙 사이즈가 아니라 힙 사이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i가 바로 문제 노드의 인덱스입니다. 문제아 노드의 인덱스를 우리가 i라고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맨 마지막 노드가 문제 노드이므로 인덱스 힙 사이즈 번째 노드를 우리가 i라고 하겠죠. 그런 다음 while 문에서 i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문제한 노드가 루트가 아니고 루트 노드는 항상 A1이죠. 따라서 i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루트 노드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 노드에 저장된 문제 노드에 저장된 값이 parent of i는 노드 i의 부모 노드의 인덱스를 말하죠. 그래서 a parent of i라는 것은 부모 노드에 저장된 값 입니다. AI가 문제 노드의 값이고, 그래서 이 문제 노드의 값이 자신의 부모 노드의 값보다 더 크면 큰 동안 자신과 문제 노드와 부모 노드의 값을 익스체인지하고, 그러고 나면 지금 현재 문제 노드의 부모 노드가 새로운 문제 노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당연히 order of log n입니다. 여기서 log,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h인데 여기서 h가 트리의 높이입니다. 생각해 보면 자신과 자기 부모를 비교해서 자기가 더 크면 자리를 바꾸고, 그래서 문제 노드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할 때마다 트리에서 한 레벨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가죠. 그래서 자기보다 큰 부모 노드를 만나거나 최악의 경우에도 루트 노드에 도달하면 종료하므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트리의 높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힙의 경우 complete binary tree이므로 노드의 개수를 n개라고 했을 때 complete binary tree의 높이는 항상 order of log n입니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log n입니다. 그 다음 extract max, 두 번째 연산인 extract max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extract max는 heap으로부터 최댓값을 heap으로부터는 삭제하고 반환해 주는 연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max heap은 적어도 최댓값을 찾는 것과 최댓값을 찾는 것에 관해서는 아주 좋은 구조죠. 왜냐하면 힙에서 최댓값은 항상 어디에 존재합니까? 맥스 힙에서 최댓값은 항상 루트에 존재하죠. 왜냐하면 맥스 힙은 부모가 자식보다 커야 하므로 최댓값이 이 루트 말고 다른 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힙에서 최댓값을 찾는 것은 뭐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루트에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힙으로부터 이 루트에 있는 값을 삭제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환해 주면 되는데, 어쨌거나 힙으로부터 데이터를 하나 삭제하는 것이므로 노드의 개수가 하나 줄어야 합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하나 줄었으니까. 그런데 힙은 항상 complete binary tree여야 하므로 현재 이 힙에서 노드를 하나 삭제할 때 아무 노드나 삭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 노드나 뭐 이런 노드를 삭제하면 더 이상 이 트리의 모양이 complete binary tree가 아니게 되겠죠. complete binary tree에서 하나의 노드를 삭제하고 나서도 여전히 complete binary tree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능한 노드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이 마지막 노드입니다. 이 노드 이외에 다른 노드를 삭제하면 더 이상 complete binary tree가 아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최댓값을 찾아서 삭제를 할때 최댓값이 루트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드를 하나 삭제해야 하므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 삭제해야 하므로 노드 자체가 하나 줄어야 하는데, 이때 우리가 줄여도 되는 노드는 마지막 노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루트 노드는 데이터가 삭제되어서 빈 노드가 된 것이고, 하지만 이 마지막 노드는 노드 자체가 삭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 6을 삭제해서는 안 되죠. 6은 어딘가에 저장되어야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노드에 있는 데이터 6을 일단 루트 노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최댓값을 힙으로부터 삭제해야 하므로 루트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 20을 삭제를 하고, 대신 노드를 하나 없애야 하는데 없애도 되는 노드는 맨 마지막 노드밖에 없으므로 이 노드를 삭제하고 대신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 6을 루트로 가져온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트리의 모양은 complete binary tree이고, 그리고 노드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heap property가 깨진다는 거죠. 우리가 맨 마지막 값을 루트로 가져왔으므로 더 이상 부모는 자식보다 크다는 조건이 일반적으로 당연히 만족되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heap property를 복원해 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현재 상황에서 이 트리의 이 부분은 원래 밑에 달려있던 노드 하나를 삭제했을 뿐 다른 노드는 전혀 원래와 변함이 없으므로 힙 프로퍼티를 만족하겠죠. 트리의 이쪽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으므로 원래 힙이었다면 지금도 힙 프로퍼티를 만족하겠죠. 다만 우리가 엉뚱한 값을 루트로 이렇게 갑자기 루트로 가져와서 루트에 저장을 했으므로 이 루트만이 유일하게 힙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않뭐 항상 만족하지 않
일반적으로 이 프로퍼티를 이제 만족하지 않겠죠. 낯익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트리 전체를 다시 힙으로 만들어 주는 일을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것을 그 일을 우리가 바로 히피파이라고 불렀죠. 정확하게는 맥스 히피파이죠. 즉, 루트가 힙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않지만 루트의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는 각각 힙 프로퍼티를 만족하고 트리 전체의 모양은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일 때이 전체를 다시 힙으로 복원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맥스 히피파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에 이 루트 노드에 대해서 한번 히피파이를 해주면 됩니다. 히피파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요? 자신의 두 자식 중에 더큰 값이 만약에 나보다 크면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15가 1이 오고 6이 1이 오고. 다시 자신의 두 자식 중에 더큰 값이 나보다 크면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14가 이렇게 오고 6이 오고. 그래서 이 노드가 리프 노드까지 내려오거나 혹은 뭐 중간쯤에서 자신의 두 자식보다 더큰 값이 되면 종료하는 것이 히피파이였고, 히피파이를 한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역시 order of log n이었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extract max를 우리가 수도코드로 작성해 보면, 이것은 예외 처리입니다. 만약에 현재 힙 사이즈가 0이라면, 1보다 작다면, 힙이 비었다는 거니까 우리가 extract max를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 일단 최댓값을 우리가 max에다 저장을 하고, 최댓값은 항상 트리의 루트에 있으므로, 즉 A1에 있는 값을 max에 저장을 하고 볼일이 다 끝난 후 max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게 이제 루트 노드고 이게 맨 마지막 노드라면, 이맨 마지막 노드는 배열의 입장에서는 A, 힙 사이즈 A겠죠. 배열의 맨 마지막 노드가 이 트리 상에서의 맨 마지막 노드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노드에 있는 값을 일단 루트로 옮겨오고, 여기에 있는 값을 루트로 일단 카피해 오고, 그런 다음 이맨 마지막 노드를 트리에서 제거하는 일은 그냥 힙 사이즈를 우리가 1 줄여주면 되겠죠. 힙 사이즈가 1 줄었다. 그러면 맨 마지막 노드는 더 이상 트리의 일부가 아니게 되고, 그런 다음 우리가 맥스 히피파이를 루트 노드에 대해서 한번 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뜻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방금 말한 것처럼 order of log n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